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새로운 PD님이 왔습니다. 박수! 네, 오늘 해볼거든요. 네. 저번주에 전통놀이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전통놀이를 체험해볼거예요. 와우! 와우가 있었어. 연날림도 있었고. 네. 그건 못하겠지만 오늘 같이 해볼거다.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거 기억나시는 놀이 있으세요? 그때 뭐 구슬치기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연날리기도 얘기도 있었고. 사방놀인가? 사방놀이? 돌 던지기 뭐 그런거 아니야? 돌 던지고 꽹깽이. 아, 꽹깽이? 그것도 있었다고 들었어. 지금 기대하는 답이 있죠. 뭔데? 오늘은 뭐야? 저번에 나왔던 잭스톤 게임이랑 그 공기! 공기놀이. 그렇지, 공기. 우리는 공기라고 불러요. Not air. 이거는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게임이라서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뭔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주로 하는 쫑글라? 쫑까? 쫑카? 쫑카? 이렇게 불리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게임인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박수! 게임판이 설정이 됐어요. 우리 뉴PD님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준비성에 박수! 이 게임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쫑카? 쫑글락이라고. 쫑글락이라고! 쫑글락! 제가 배워야지.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쇼카라고도 불리는. 쇼카? 쫑카? 뭐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게임이라고. 아~ 한국인에게는 꽤나 생소한 게임이었는데요. 그치, 모르지.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자, 이게 제 차례고 제가 돌을 넣는다 해요. 하나, 둘, 셋. 여긴 제 칸이니까 나도 되죠? 다섯.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렵다. 아. A few moments later. 네, 저희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판을 줄였어요. 원래 많았는데 이 게임이 길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PD님이 좀 줄여줬어요. 자, 그래서 네. 이한 바로는 네. 제가 다섯 개 여기 한 칸에 그쵸? 주웠어. 그래, 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남의 판이니까 넣으면 안 돼요. 그쵸? 맞죠, 여러분? 하고 하나, 둘, 셋. 나도 너 되지? 내 땅이니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 4개 들어왔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거 말고. 이걸로 해야 돼? 이거 안 되고? 네. 아, 여기 들어갔는데 말고? 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꼭 하나씩 넣어야 되나? 하나씩. 아, 그래? 시계 하나. 하나, 둘. 자. 또 내 땅인데? 한 번 더. 이게 무한 사이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언젠간 제 땅이야. 아, 그래? 알았어. 다? 여기는 남의 땅이니까 안 된다고. 다. 내 땅인데? 그럼 나 이거 또 정수판으로 되나? 아니요.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여기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없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해. 내가 봤을 때 끝난 거야. 이렇게 한번 옮기고. 왜 옮겨요, 갑자기? 옮겨? 여기 없었으니까. 아, 끝난 건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다 이해 못한 거야? 아니, 여러분! 이거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 정말 알고 싶어요. 자, 다음 꼭 해보자, 이거. 그래요. 화이팅! 우리가 몰라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왔어요. 네. 이번 게임 뭐죠? 이번에는 예, 예. 필리핀에서 한다는 잭스톤 게임을. 잭스톤 게임? 우리가 공기놀이겠죠, 그쵸? 그렇죠? 오케이. 네, 잭스톤 한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아서 에헤. 한국 공기로 준비를 해봤어요. 잭스톤 게임은 탱탱볼도 함께 필요해요. 이게 탱탱볼이야? 네, 탱탱볼. 알았어, 탱탱볼. 쉬운 버전 10단계랑 그리고 그 10단계를 끝나고 엑시비션. 엑시비션이면 전시란 뜻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전시거든? 3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끝내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일단은 1단계는 엄청 뿌려서
공을 공중으로 던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 아니다, 아니다. 던지고 한번 튕겨서 받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이렇게 그다음. 해서. 아 똑같이 이제 공기처럼. 네. 이렇게 되면 탈락이래요. 아. 그, 아, 그 다음이 이제 두 개 잡고, 네. 세 개 잡고, 네 개 잡고, 열 개 잡고. 잡고. 아, 튕겨서 잡아야 된다? 네, 튕겨서. 오. 되게 은근히 어려워요. 신기하네. 한번 해보세요, 대신. 그래서? 얘는 뿌릴 필요 없잖아. 그쵸. 얘는 뿌릴 필요 없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1단계는 많이 뿌려요. 그렇지. 아, 그러네. 요거? 네, 그렇게. 아 뭔가? 아 그 아까 잡으신 건 불편하니까 다른 손에다가. 아. 네. 이 은근 한국 공기랑 헷갈려서 아~ 공을 같이 잡게 돼요. 그럼 다시. 그래서 봤을 때 얘는 먼저 뿌리지. 네. 촥 뿌리고 그다음 얼굴. 어, 공을 먼저 던지고. 어허. 네. 하고. 어. 어 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이렇게 10개 다 잡으시면 돼요. 머리가 똑똑해진 느낌이야? 이렇게 해도? 맞아 이거? 어, 방금 거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니지? 어, 이상했는데? 잠깐만. 아, 저 또 하나 진기명기 보여줄 거 있어요. 진기명기? 예, 진기명기 뭐예요? 이게 그 마지막에 엑시비션 단계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약간 서커스 쇼 보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이거를 튕겨서 한 바퀴 돌고 해야 된대요. 그러면 진지하게 그거 자료 보여줘. 아, 자료? 아니, 한 번만 해볼게요. 알았어. 아, 탱탱볼로. 난 탱탱볼로 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거 어. 튕기면 안 되는데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시 하는 거 보여줘. 우와! 이렇게 잡는 거래요. 이렇게 노르셨어요? 네, 놀았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사람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게임을 다 해봤어요. 어, 게임을 다 해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 PD님이 새로 준비해온 게임을 같이 해봤습니다.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네. 신선했죠? 예. 제가 실제 해볼 줄도 몰랐고 우리 신입 PD님께서 가져와서 아주 재밌게 즐겨보고 웃어봤습니다. 자, PD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필리핀 여러분, 말레이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놀이를 잘 하고 계시네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네. 어 저희가 옛날 놀이를 해봤는데 진짜 이거 즐겨봤는지 여러분들도 말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플리즈.